시작하세요.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얼굴 심어놓지 마세요. 그래, 난 내 캐릭터가 원래 그런데. 목소리는 내시고 엄마 고개만 이거 하려고 하지 말고 포즈가 딱 고개만 이거 하려고 하는데. 근데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런 데는 자주 다녀보셨어요? 가끔씩. 가끔씩? 네. 근데 내가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이런 데 다니셔도 선생님 승이 안 차죠? 글쎄요. 그냥 쉽게 말해서 또 뻔한 얘기한다, 뭐한다. 분명히 뭔가 이게 탁 올 것 같은데 안 오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지 않으셨나 싶어요. 근데 맞을 때 맞고 안 맞을 때 맞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저 같은 경우는 막 말이 많은 부당은 아니에요. 그냥 핵심 포인트만 찝어드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좀 호불호가 갈리기는 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제가 지금 선생님한테 가장 크게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이상하게도 선생님도 내가 호련단신 내 손끝이 야무져야 되는 사람이라 그래요. 분명히 내가 뭐 대주도 있을 수가 있고 뭐 집에 비빌 언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언덕이 있다 해도 이상하게 내 스스로가 버팀목이 돼야 되고 내가 손끝이 야무져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움직이면서 해나가야 되는 분의 사주시라 그러시거든요. 그럼 여기서 제가 이걸 좀 여쭤볼게요. 일은 하세요? 네. 근데 이 일이 흔히 말해 우리 집이 막 싸그러지게 가난해,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생업을 해서 일을 해야 돼, 그 케이스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선생님의 본 사주 자체가 내 손끝이 야무져야 되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버팀목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내 명함을 갖고 있어라 하는 사주시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올해 들어오시면서 이상하게 문서가 나갈 게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이 지금 일은 하신다고 하셨지만 나는 왜 그 자리에서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이 나오죠. 직장을 바꾸긴 바꿨어요. 근데 바꾸시고 나서 조금 안정은 되셨어요? 처음이라 잘 모르겠어요. 이번 근데, 달이 처음이라. 근데 이상하게 저는 이번 달에 선생님 처음 간 자리라고 하지만 올해 지나가면서 한 번에도 변화는 있어요. 한 번 더 있다고요? 네. 올해요? 네. 올해라 치면 내년 구정까지거든요. 근데 한 번의 변화는 더 있어야 돼요. 직장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아까 말씀을 드렸듯 일적으로 해서 변화의 바람이 조금은 불어나요. 왜냐? 선생님은 선생님이 재미가 있고 뭔가 느끼는 게 있어야 일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은 모질랄 거라 그래요. 근데 또 웃긴 거는 이상하게 선생님도 내가 지금 처음 하는 일이라고는 하지만 내가 처음 하기는 해도 내 위에 상사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머리 숙이는 사람은 아니에요. 정말 이 사람이 뭔가 나한테 감흥을 주고 감동을 줘야 그래요 이러면서 내가 예우대우 해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만큼 선생님은 자존감도 강하시고 자존심도 세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이 또 매너가 없냐, 그거는 아니에요. 할도리는 하지만 내 마음에 인정이라는 게 들기까지에는 그래도 선생님의 체크리스트가 흡족해야 할 수 있는 사람이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선생님이 있으면 결혼은 하셨어요. 그럼 내 대주님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내 남편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남편분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도 저가 나오는 말이 내가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 되는 사람이라 그래요. 자기가요? 네. 근데 이상하게 내 사주대로 가지가 않아요. 대주님 뭐 하세요? 유통 쪽에서. 그러니까 유통 쪽에서 뭘 하세요? 마트. 어디에 속해 있어야 되는, 흔히 말해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내 사주랑 반대로 간다 그랬잖아요 제가. 어떻게 보면 사업 장사를 하실 사주는 아니에요, 내 본사주를 보면. 근데 이상하게도 자기가 지금 그 일을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상해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또 그 일이 좀 안 되고 뭔가 막 무너진다 그러면 아유 그것 봐 그럴 줄 알았어 이게 되는데 또 그것도 아니야. 어떻게 정말 잘 해나가시고는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상하게도 나오는 말이 대주님이 지금 그 유통 쪽에서 뭐 하고 계신다. 근데 이상하게 뭔가 하나를 내가 더 늘려야 되는 기점이에요. 그럴 생각은 있으시대요. 글쎄요. 그건 모르시나. 대화가 없으세요 두 분이. 좀 바빠서.
근데 이상하게 대주님의 사업이 거는 잘 된다는 뜻이거든요. 확장의 수가 있고 내가 뭔가를 더 늘려야 되고 더 바쁘게 지내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대주님의 그런 일적인 거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대주님의 운때는 그렇게 크게 성장을 해나가는 운때고 어머님 또한 한 번에 더 변화는 있겠지만 그 변화의 바람이 저는 오히려 더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시니까 저는 그 변화의 바람을 선생님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확실하게 이건 내 일이 아닌가 보다 이러고 일어날 일이 있으면 저는 그냥 쿨하게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 10월에 바뀌었는데 또 바뀌어야 된다고요? 네. 왜냐? 올해라고 했으니까 올해는 내년 구정까지는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무당들 음력으로 보니까. 지극이 안 맞다는 건가요? 전 이상하게 안 맞다고 봐요. 그래서 어머니가 스스로가 느껴서 아, 그래 이게 좀 아닌가 일어나야 되나? 그때 그냥 쿨하게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두 분 사이에 원래대로라면 자손이 둘은 있어야 되는 분이시거든요. 자손이 어떻게 되세요? 아들. 그렇죠. 근데 첫째가 몇 살이에요? 고3이요? 그래서 이 말이 나오나 보다. 첫째가요, 어머니. 이게 겉으로 봤을 때는 아닐 수가 있어요. 근데 아이가 공부는 해요. 그냥 보통.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고3이라 그러면은 뭔가 심리적인 압박이 있어서 내가 정말 죽을 똥살도 이제 수능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내가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겉으로 봤을 땐 안 그럴 수가 있는데 아이가 의외로 압박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엄마 옆에서 잔소리 안 하시죠? 많이는 안 해요. 그렇죠. 그냥 내가 다른 엄마들처럼 그냥 공부해라 공부해라 이 정도잖아. 구속을 하고 압박을 하고 핸드폰 압수야 이건 아니시잖아. 근데 아들이요 어머니 먹을 것만 잘 챙겨주세요. 그게 엄마가 할 수 있는 최대 응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뒷바라지 아닌 뒷바라지잖아요. 그게 그것만 엄마가 좀 잘해주시면 아들이 그래도 엄마의 그 사랑을 느낄 것 같아요. 근데 그래, 성적이 그렇게 썩 잘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자기가 생각했던 최대 1이 높은 숫자였다 치면은 그래도 1 반 2에는 가요. 그렇기 때문에 또 너무 낙담할 수는 아니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세요. 근데 문제는 둘째예요. 왜요? 둘째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난 놀자바람이 든다 그러죠? 놀자고? 놀자바람이 든다 그래요. 아이가 지금 왜 학생의 신분으로서 공부를 하는 게 맞는데 이상하게 그게 활자가 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엄마의 잔소리가 따끔한 매가 돼서 아이가 제자리를 찾냐 또 그것도 아닌 기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만 그냥 놔두세요. 본인 스스로가 느낄 때까지. 엄마가 몽둥이 들고 쫓아다녀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시기니까 지금은. 아이가 몇 살이에요? 17살. 고3. 그래. 말 안 돼. 18까지는 18 1학기 지나기 전까지는 그냥 냅두세요. 1학기 지나면 자기가 느껴요. 그러니까 지금 말 안 듣는 거 엄마도 아시잖아. 그렇다고 해서 괜히 아이 마음에 상처 줄 필요도 없고 또 엄마도 어떻게 보면 그게 있잖아요. 부모의 마음에서 내가 정말 상처 주기 싫지만 또 내 입에서 쓴소리가 나오면 내 마음에도 상처잖아요. 부모의 마음에도. 그러기 때문에 괜히 지금 당장은 그게 서로 그냥 마찰만 될 뿐이니까 엄마가 조금만 양보하세요. 그러고 나시면 괜찮아요. 근데 아이가 뭔가 배우고 싶어하는 게 있다는데 그런 말 안 해요? 지금 운동밖에 안 해요. 그것도 배우고 싶어하고 내가 하고 싶어하는 거잖아요. 그것만 어머니가 그냥 그래 그래 이러면서 들어만 주세요. 내가 활자에 대해서 눈을 뜨는 게 내년 18살 들어가면서 1학기 지나면서 눈을 뜨니까 지금은 흔히 말해서 뭐 운동에 관심이 있고 뭐 흔히 운동도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엄마 나 헬스 보내줘. 뭐 PT 받고 싶어. 해주세요. 그냥 어떻게 해도 자기 할 것대로만 간다는 네. 그래서 엄마가 좀 100번 양보해 주세요. 그러시면 큰 트러블 없이 넘어갈 수 있어요.
큰애는 대학교는 자기가 생각하는데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죠. 제가 생각하던 최대가 1의 대학이었다 치면 그 조금 밑에 1.5나 2에 해당하는 대학은 충분히 가요. 왜냐? 첫째 아이가 참 이 하나 흠을 잡자면 너무 긴장을 해요. 왜 그런 거,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정말 리허설 할 때는 참 잘해. 근데 막상 무대에 올라오면 배 아픈 사람. 근데 그거는 내가 때려 죽여도 내 그 거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는 거. 아무리 연습을 해도. 그런 약간의 무대 공포가 있는 사람이다 보니 내가 본 시험에서 조금 실수할 일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간다고 해서 아이의 인생이 뭐 흔히 말해서 100까지 치고 올라갈 인생인데 뭐 50밖에 못 가요. 또 이거는 아니에요. 충분히 100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저는 걱정이 안 돼요. 근데 어머니 궁금하셨던 거 있으세요? 뭐가 궁금해서 오셨어요?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근데 자꾸 친했던 사람들이 배신 그런 것 때문에 좀 살기가 힘들어요. 근데 어머니 난 딱 한마디밖에 안 나와요.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엄마는 스스로가 버팀목이 돼야 되는 사람이라고. 그 외로움을 어머니는 즐기시고 가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지만. 근데 여지껏 엄마 살아온 인생을 보면 그랬어요. 아까 전에 그랬잖아. 엄마는 비빌 언덕이 있어도 내 부모라 할지라도 비비지 못한다고. 그거에 대한 해답은 제가 처음에 드렸는데. 근데 참 이게 아이러니해요. 엄마 딴에는 이 사람을 챙긴다고 내가 되게 노력을 했어. 근데 그 사람은 그거에 대한 감동이 없나?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근데 의외로요. 또 엄마가 홀대에 대해서 사람을. 근데 또 그 사람은 내 옆에 남아있어. 근데 어머니 그게 진정한 내 인연이에요. 왜냐? 내가 정말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나랑 인연이 되는 사람이다 치면 내가 그 사람 앞에서 똥을 싸도 그걸 감싸주는 게 내 인연이지. 내가 100번 1000번 잘해가지고 내 옆에 끈으로 내가 그냥 동동동 묶어놨다. 그거는 내 인연이 아닌 거거든요. 근데 어머니 아까 전에도 제가 드렸듯이 엄마는 스스로가 내가 버팀목이 돼야 되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버팀목이 돼야 되는 사람은 내가 그 인연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나한테 기대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왜 그러잖아요. 내가 항시 차 있으면은 새로운 게 또 따라들 수가 없어요. 지금 엄마 마음에는 꽉 차있던 게 확 나가게 되면은 괜히 정말 배신당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괜히 이랬나 뭐했나 엄마 스스로가 후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차라리 그렇게 후회할 시간에 엄마를 위해서 투자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난자리가 있어야 든자리도 있는 거고 든자리가 있어야 또 난자리도 표시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엄마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확 떠났어. 아 그래 그럼 또 새로운 나 친하게 지낼 사람이 오겠지. 아, 또 내 밥 친구가 오겠지. 또 내 술 친구가 오겠지. 근데 어머니요 혹시 남자친구는 있으세요? 엄마는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왜 요즘 시대에 그렇잖아요. 없으면 병신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엄마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왜냐 엄마는 포커페이스가 안 돼. 들켜. 혼나. 안 하시는 게 나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친하게 지내는 언니들, 뭐 친하게 지내는 동생들, 친구들 그냥 차라리 술친구, 밥친구만 두세요. 그게 나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물론 이 어떠한 말도 내 마음의 상처에 대해서 위로가 될 수는 없어요. 가장 미련한 짓이 그거잖아요. 헤어진 친구 붙잡고 아유 괜찮니 괜찮냐 이게 제일 미련한 짓이잖아요. 정말 시간이 약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시간이 흘러가면서 내 스스로가 너무 내가 거기에 집착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좀만 유해지세요. 그리고 어머니가 하는 행동은 바보 같은 행동은 아니에요. 왜냐? 어머니는 할 만큼 했기 때문에 미련은 없잖아. 근데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엄마 사주 자체가 그렇게 좀 외롭고 그런 사주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정말 엄마가 1억 들고 와서 나 안 그러게 보태줘 이래도 난 안 해줄 거예요. 근데 본 사주가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럴 수밖에 없는 거네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엄마가 내 스스로를 조율을 하셔야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도 언젠간 떠나겠지 이게 아니라 이 사람과의 있을 때 내가 그 시간이 재밌고 편하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 사람이 나를 등돌리고 간다 해도 잡을 필요도 없고 궁금하셨던 것도